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병력 기록이 남을까 두려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사회 참여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복지시설이나 관리망도 부실해 돌봄의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순서. 오늘은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에 시달렸던 28살 이모 씨.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로 조현병을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왕따 시키고 막 때리고 화장실에 막 가둬놓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 교회를 찾았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입었습니다. 어떤 장모님은 화를 내버려가지고 막 뭐라게 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막 그 욕을 할 때도 있고. 그때부터 가족들은 딸을 더욱 집에만 잡아두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혹시 딸의 병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먼저 그만두게 했습니다. 정신병자 치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아픈 거에 대한 선입견은 아빠부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보는데 남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정신질환자들과 가족들은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너무나 창의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고 이판자가 되냐. 다 내 친구들 충격이하고 장애하고 이런 데서 산디 나만 열 거냐고 자꾸 막 물을 쌓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최근 잇따른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는 이들을 더욱 위축시킵니다. 특히 범죄 사실보다 가해자의 상태가 더 부각되면서 조현병에 대한 오해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적 범죄율의 4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조현병 환자, 우리 카메라 입장에서 만약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고 하면 벌써 생명경 수급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정신질환은 극도의 스트레스나 폭력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청소년기에 발병합니다. 발병 초기 치료하면 사회생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신병력 낙인은 이런 치료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회복되는 것은 신체질환이나 정신질환이나 같은데 문제는 편견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빠른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광주 전남의 정신질환자는 모두 8,700여 명. 최근에는 인권을 이유로 병원 입원도 쉽지 않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이들을 위한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일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